광복 76주년을 맞아 인천시와 한 게임 업체가 손을 맞잡고 의미 있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인천의 독립운동 장소를 가상 공간, 메타버스로 구현했는데요. 코로나 시국 신선한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인천 최초 공립학교로 114년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 창영초등학교. 인천의 첫 3.1만세 운동이 시작된 인천 독립운동사의 발상지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던 창영초등학교 당시 모습이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속에서 재현됩니다. 메타버스 속 학교 교문을 지나니 멋스러운 빨간 벽돌로 지어진 본관이 나옵니다. 당시 만세 운동을 주도한 김명진 독립지사를 만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징역살이를. 인천시와 메타버스 게임 대표주자 마인크래프트가 손을 맞잡고 1945년 인천을 구현한 인천크래프트 1945 맵을 공개했습니다. 황어장터와 답동성당, 강화장터 등 인천 주요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가상 공간에 옮겨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눈에 익숙하지 않은 심혁성, 유봉진 등 인천 독립운동가들도 캐릭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에게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를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가상 공간에서 퀴즈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인천의 주요 명소도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인천을 단순히 구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천의 내재 가치까지 직관적으로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 교육과 재미를 한 번에 누리는 인천 크래프트 1945 맵은 광복절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이원총입니다.